오늘은 박유덕의 골목 막걸리 오리지널입니다. 박유덕 대표 이 사람이 참 예전에 골목식당 풀어놨던 잠깐 화제를 모았던 사람인데 술 믿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충남 예산 덕이동동이라는 양조장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충남 예산 지역의 쌀과 물을 사용해서 빚은 막걸리라고 합니다. 저온공법을 이용해서 적당한 단맛과 탄산, 그 다음에 깔끔한 목넘김, 청량감을 되게 강조하는 술이었습니다. 충남 예산 지역의 쌀과 농산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해서 상성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청량감을 강조한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마시던 막걸리처럼 탄산이 목을 따뜻하지 않고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안주는 뭐야? 짜잔, 소고기 육회입니다. 자, 안주는 먹어봐. 네, 오늘 막걸리하고 잘 어울리나. 입이 홍하는 날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육회의 고소함과 적당한 단맛과 탄산이 만나서 끝내주는 조화지입니다. 오늘 저녁은 골목 막걸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네, 맛있다.